잔액이 부족, 잔액이 부족, 잔액이 부족. 아이 미친 사람. 안녕하세요. 알리에서 생긴 일 이민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뭔가 좀 되게 사무적인 특집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최첨단이야. 먼저 첫 번째 제품은 멀티미디어 키보드래요. 이게 무선 키보드인데 트랙패드가 달려있는, 우리 왕PD님은 이걸 게으름뱅이용 키보드래요. 과연 왜 그런 것인가 보겠습니다. 달라니까 진짜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이게 어디에 진짜 좋냐, 그 PC로 영화 보는 사람들 있죠. PC를 저기다가 놓고 텔레비전처럼 그러고 침대 끝으로 이렇게 가. 휴대폰 옆에 놓고 있는데 잠깐 카톡 왔어. 그럼 멈춰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무선 마우스가 없다 이러면은 막 이게 또 어우 또 가야 돼. 귀여워서 귀여워가 일어날 수 없어. 저도 집에 무선 마우스랑 무선 키보드가 있는데 키보드 따로 마우스 따로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봤거든요. 이거가 있으면 마우스랑 키보드를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짜잔. 자. 오! 마우스! 이거 옆에 스크롤 이것도 있다? 오! 된다 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어? 된다 된다! 좀 느려. 어? 보이죠? 2 빨간색. 보이죠? 3 파란색. 멀리서 아유 당연히 되겠지. 아유 노안. 아 이게 노안이 아닌데? 겨울은 무선인데 눈이 무선이야. 아 눈이 무선이 아니야. 아우 진짜. 아 마구 나오는데요? 그래, 눈만 좋으면 침대에서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사실 노트북은 그렇게 멀리 두고 쓰는 거를 비추, 10초 앞으로, 10초 뒤로 멈추고 재생하고 이런 거는 얘로 이제 다 해결할 수 있죠. 오! 괜찮아. 오, 괜찮아. 10점 드릴게요. 성능! 정말 이것까지 딸린 게 별로 없어요? 나도 처음 봤어요. 노트북의 그 앞에 판, 요 밑에 판을 띄운 것 같아. 고점 드릴게요. 진실성! 251명 주문! 별점 4.9. 뭐 그렇게 저기 떨어지는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봐봐요. 되게 고급죠? 이거 뭐 이렇게 싼티 안 나. 전자제품이잖아. 저도 이거 너무 괜찮다. 9점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제품은 다기능 숫자 키패드예요. 숫자 키패드 뭔지 알죠? 그 키보드 옆에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옛날 그 전화기 그 배열로 있는 거. 옛날에 막 그 슈퍼 가면은 그 아주머니가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로 막 하려고 하면 이게 무슨 피아노도 아니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 키패드가 없는데 꼭 필요한 분들은 이걸 따로 구입을 해서 쓰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계산기처럼 생겼죠? 계산기는 여기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 그것만 그냥 똑 부러뜨린 것 같이 생겼어요. 이쪽이 파워 스위치, 그 다음에 블루투스 커넥트, 그 다음 C타입 데이터 트랜스미션 앤 차징, 그 다음에 USB 3.0 포트 두 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계산기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누르면 계산기가 뜬다고 했거든요? 하나, 둘, 셋! 오! 짱 신기! 4028 거기 147만 6192입니다. 폰에도 해보죠. 폰에도 이게 한번 연결해봅시다. 짜란, 연결됨. 안 써줘요. 뭔가 이걸 누르면 이렇게 화면 움직, 뭐 이렇게 이상하게 움찔움찔해. 넘라? 어? 어? 잠겨 있었어. 왜? 왜 잠겨 있어? 와. 와, 카톡으로 다시 한번 가서 대화창 가서 쳐볼게요. 된다 이제. 숫자가 쳐져요. 숫자로만 얘기해? 스마트폰을 이렇게 놓고 정말 계산대에서 계산만 하신다. 그런 경우에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아이, 비싸! 비싸, 너 비싸. 28,000원과 20,000원. 어때요? 너무 차이 난다, 그치? 가격 7점? 성능은요, 뭐 괜찮아요. 근데 뭐 그렇게 뭔가 막 되게 매력이 있진 않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성능은 그냥 이거예요. 7점 드릴게요.
그냥 키패드예요. 무선 키패드. 거기에 이거 허브 두 개 추가. 이 노트북에 이게 허브가 부족한 분들은 그래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성 8점 드릴게요. 드디어 마지막 제품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오늘 이 특집을 한 거예요. 지금 앞에 거는 뭐 그냥 저냥 뭐 그냥 그랬잖아요. 이거는 좀 신기해. 레이저 무선 키보드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키보드라니. 말이 됨? 그럼 이 레이저를 얼굴에 쓴 다음에 얼굴에다가 하면 또 쳐져? 어? 네,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연약한 이 몸에서 삐 소리와 함께 전원이 켜지더니 이렇게 노니까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어? 바코드 찍히는 소리 아니야? 내 몸에 바코드 심어놓은 거 아니야? 어? 잔액이 부족합니다. 오!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 키보드가. 대박! 우와, 보여요? 대박이다. 완전 멋지다. 우와. 뭐야? 내가 뭐 쳤나봐, 벌써. 어? 아, 이게 쳐지면 삑삑 소리가 나게 돼 있나봐. 한글이 될까요? 일단은 영어. A, B, C, D, E, F, G. 아, 그럼 여기서 혹시 한영을 바꿔놓으면 여기서 쳐지나? 그러네. 안녕. 아하. 안 할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한글이. 알라에서가. 아니, 알라. 힘들긴 하다. 말리에서 샹긴. 말리에서 샹. 아이. 아, 안 된다. 에이, 진짜. 안 돼, 안 돼. 아. 지압 같아. 어, 어딘가. 아 진짜. 잔액이 부족. 잔액이 부족. 미친 사람. 알리에서 생긴 일. 31,000원? 그래. 신기하니까. 근데 약간 실망을 했거든요. 뭔가가 좀 둔탁했잖아요. 그죠? 8점 드릴게요. 성능은요. 이게 그냥 약간 뽕뽕용이에요. 그렇게 편하진 않아. 키보드 대신으로 쓰기에는 진짜 막 좀 많이 불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스타일로 할 때. 성능 뭐 그냥 6점 드릴게요. 진실성은 45명. 신기해서 산 사람 45명밖에 없다. 리뷰 21개의 별점은 5점인데요. 아, 진실성으로는 뭐 그렇게 뭐 많이 깎을 일은 없는 것 같네요. 8점 드릴게요. 네, 오늘 키보드 특집 어떠셨어요? 뭔가 마지막에 좀 기대했는데 나 되게 급격히 다운된 거 보이죠? 이게 막 얼굴에도 되고 막 한영 막 화려하게 막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뭐 다음에 어떤 제품이 찾아올지 여러분 기대 조금만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